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해설사의 노원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매월당 김시습 탕유를 떠나다.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임금 중에 나라를 다시 세운 왕으로 이렇게 숭배된 임금이 있었으니 바로 그분이 세조가 되겠습니다. 즉, 창업의 군주에게 붙여지는 이 조라는 요호가 붙여진 뿐이었고요. 후대 왕들도 이성계 못지않게 숭배되었던, 그래서 특별히 이분만 진전의 어진을 모시고 재앙이 행해졌던 분이 바로 세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수목원으로 잘 알려진 바로 이 광릉이 그의 무덤이 되겠고요. 그에 가까이 원철인 봉선사가 있으니 이 봉선사는 특이하게도 이절 안에 함화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왕실 임금님이 이곳에 행차하셨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 사찰에 봉선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세조의 어진이 모셔져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창업의 군주였던 태조 이성계가 곳곳에 그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것과 똑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살아 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이 세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후손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의 조카를 내쫓고 결국은 유배지에서 그를 죽게 한 그런 의미에서 이 조카에게 왕위를 빼앗은 부도덕한 임금, 또 그러는 부도덕함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었던 사육신, 또 생육신, 결국 이것이 하나의 충의 상징으로 세조가 추앙받는 만큼 또 이런 충이라고 하는 면에서 비정한 군주로 자리매김 되었던 분이 세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육신의 억울함이 풀리게 된 것은 숙종 때에 가서 일입니다. 그러니까 1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역적이라는 호칭이 떼어지게 되고 그의 관직과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절의의 상징으로서 이 사육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육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는 데큰 역할을 했던 생육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들의 충성과 절개에 대해서 추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생육신 속에 들어가는 분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바로 이 매월당 김시습이 되겠습니다. 이 김시습은 이미 뭐 5세 신동이라고 해서 이미 어릴 때부터 특별히 글에 뛰어나던 분으로 21살이 되었을 때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해서 책을 불태워버리고 방랑의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죽었다는, 그래서 그는 어떤 이제까지의 틀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모든 이런 학문들을 넘나들면서 그의 그런 천재성이 이런 재주와 지혜를 아우르는 그런 인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단편 소설집인 금오신화를 남긴, 뿐만 아니라 탁월한 문장으로 훌륭한 이 시대를 풍미했었던 시를 남긴 인물로,
그리고 그가 이렇게 유람으로 돌아다녔던 이 전국의 곳곳은 결국 단순한 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호탕한 격을 뛰어넘는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결국 시대를 앞서간 그래서 호탕한 유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설악산 관음봉의 오세함도 그의 오세 신동에 그의 인연 때문에 오세함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설에 신동으로 임금께 나아가서 뵙고 비단을 상품으로 내려받고는 그것을 들고 갈수 있는 것 대신에 오라기를 가지고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을 놀래게 해서 김오세라고 불렸다는 바로 그래서 시작되었던 이 오세함. 또 그가 결국 이 수양대군의 부도덕함을 벼슬을 길을 저버리고 결국 호탕한 방랑의 시간으로 되돌리게 된 계기가 바로 그가 공부했던 북한산 중흥사였죠. 자, 중흥사가 오늘날 복원이 된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매월당 기념사업회가 매번 그 김시습의 흔적을 쫓아서 답사를 다니게 되었던 때, 얘를 결성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사찰이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와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철원 지방에 가게 되면 단종 복위를 위해 응거했던 김시습을 비롯한 9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구운사라고 하는 사탕이 예, 이런 위패가 현재도 모셔져 있고요. 근처에는 매월대 혹은 매월폭포 그의 이름을 호를 딴 이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강릉 김씨이다 보니 강릉의 그 매월당 기념관이 만들어져서 그의 유적과 더불어 유필들과 더불어 그의 흔적을 기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또한 이 수락산은 매월당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으니 경주 남산의 금오산에서 은거를 하고 있었던 김시습이 1468년에 세조가 죽은 이후에 1471년 서울에 돌아와 이 수락산 폭천 부근의 터를 잡으니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이 내원한 부근에 금류폭포, 은류폭포가 있어서 폭천정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곳 옥류동 또한 매월당이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 이 가장 높은 봉우리에도 매월당이 옛터가 남아 있으니 현재 수력산 그 만장봉에 매월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또 곳곳에 김시습 길이라고 하는 길 이름과 더불어 그의 시를 새겨오는 시문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계 중에는 아예 김시습 동상과 시비까지 새겨져 있으니 노원구는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 김시습과 관련한 가장 많은 스토리텔링을 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매월당이 10년간 머물면서 이 금오신화를 완성했다고 하는 수락산 내원함. 지금 이 수락산을 오르내리는 중에 바로 이 내원암 일대에서 금류동천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 그가 머물렀던 곳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뭐 일설에는 이 금류동천이라는 글자도 매월당이 썼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얘기고요. 어찌됐든 이 수락산 계곡은 매월당과는 아주 인연이 깊은 곳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정상에 있는 매월정의 모습과 이 수락산 조형물 앞에
매월당 김세습이 이렇게 수락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조형한 조각 동상을 우리는 이 당현천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말년은 결국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해서 만수산 무량사에 터를 잡게 되니 이 무량사 극락전은 이미 백제 시대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사찰로서 특히 그의 시들이 곳곳에 모여 이렇게 바위에 돌에 새겨져 있으니 매월당 시비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선 전기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영정이 이곳에 모셔져 있어서 국가 보물로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무량사가 바로 이렇게 매월당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곳이 그가 죽어서 그 뒤에 부도에 모셔진 곳도 바로 무량사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김 실습의 부도가 되겠으니 팔각 기단에 이런 팔각의 지붕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로 현재 이곳에서 수습한 매월당 김시습의 사리가 부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만수산 무량사에서 이 매월당 김시습의 60년 가까이의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충효를 앞세우는 통치 철학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조선 후기에 그의 충절을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조선 전기에 나타났던 이런 현실적인 모순에 철저하게 저항했던 그런 시인이자 사상가였음은 분명하다고 볼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부딪혀 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이 매월당 김시습은 나름 또 한계를 지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고파스를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